여러분,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순풍 가운데 항해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잘 가는 듯 했는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닥치지 않고서는 자신과 상관이 없을 줄 알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광풍은 예고 없이 불어닥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폭풍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바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서 광풍은 언제 불어닥쳤는지,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의 광풍은 언제 불어올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풍랑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불순종의 죄가 우리 인생에 풍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풍랑 사건은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풍랑의 상황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영문모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절망치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경우와 다릅니다. 또한 제자들의 경우와 다릅니다. 불순종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배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배는 풍랑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배의 항해를 만류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쳐옵니까? 정작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가면 얼마를 가겠습니까? 얼마 안 되어 큰 광풍을 만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에 밀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문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에 배가 밀려다녔습니다. 바람을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가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나자 사공들은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던져야 살 수 있으니까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살아야 뭘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내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죠. 구원이죠. 영혼이죠.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저들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굴의 의지, 강인한 체력, 최선의 노력, 때때로 그것도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꿈이 좌절된 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깊은 트라우마, 깊은 상처 속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배가 항구에서 출항할 때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희망을 저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출항할 때 가졌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큰 풍랑으로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왔습니다. 탈진한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이구나,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모두가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늘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평소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던지는 그때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기와 풍랑, 환란을 그를 통해 잠재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는 환란을 만나면 오히려 그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환란을 당할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흔들립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도, 믿지 않는 직장 가운데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가정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의 등대처럼 그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등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풍파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빛이 나고 모두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비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주어진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풍랑이 심한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차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 절망의 자리에 바울 사도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바울 때문에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절망에서 건지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도 애굽도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또 한 교회에 그 사회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십시오. 요셉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사람,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